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공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은 목발 경품 등 막말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 어젯밤 10시가 넘어 나왔는데요. 막말 논란이 자칫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시민사회목 후보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여성 후보 두 사람이 사퇴한 데 이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는데 시민사회에서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 추천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득표 30% 감산 불이익을 안은 박용진 의원과 결선까지 치른 끝에 승리했지만 사흘 만에 공천장을 잃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과거 발언에 사과했지만 당사자들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진위 논란이 일자 팟캐스트에서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든 저급함이 배어있다며 정 전 의원이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고 비유하는 등 막말 논란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2위 박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후보 재추천 절차를 밟기로 해 불씨를 남겼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목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인 시민사회 측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 배제 결정을 거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만든 민주당이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만일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그런 강력한 항의 행동도.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거부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국민의힘도 논란이 된 후보의 공천을 잇따라 철회했습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도태우 후보는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며 공천이 취소됐고 앞서 어제 낮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후보의 공천도 취소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 후보는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대구 중남구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도 후보가 북한군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개입설 등 폄훼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고 당 공관위는 진정성 있는 변화라며 일단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 정치하지 않을 때 일단 과오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하지만 지난 2019년 도 후보가 태극기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쏟아낸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았으며 결국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 자격 박탈을 포함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며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관위는 어제 낮에도 지역 유권자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정호택 의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조수연 대전 서구갑 후보와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JTBC 하예비입니다. 난교 예찬 발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가 또 다른 과거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 후보는 2012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회관에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비교하며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긴 나름 예술로 밥 벌어먹는다는 양반들도 개차반인데
밥만 먹여주면 금융사기꾼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에게 뭘 바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후보는 JTBC에 12년 전 24살 정치 시작 전 글일 뿐 비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정치인 장해찬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장 후보는 2014년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글을 쓴 게 최근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